안녕하십니까. 오순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리고 단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의 정책성이 뭐냐? 옛날에 삼성에서 이병철 회장이 그 돈을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그 허허벌판에 그 현대 조선을 갖다가 건설하기 위해서 돈을 꾸러 갔어요. 영국에. 그랬더니 당신네 뭐 기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믿고 돈을 주냐. 이렇게 했을 때 정주영 회장이 우리나라 동전을 딱 꺼냈습니다. 그 동전에 뭐가 그려져 있느냐. 바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누가 만든 거냐. 그러니까 순신이 브리테니카에도 대영 백과사전에도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순신이 이순신. 맞다. 그럼 이순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코리아. 그럼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코리아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만들었는데 내가 왜 못 만드냐. 이래서 그걸 담보로 해서 지금의 세계 최고의 현대 조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 뭐 이제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병철 회장님도 돈을 얻으러 갔는데 당신네 종교가 뭐냐? 지금 동굴을 하는데 무슨 종교를 물어봅니까? 근데 우리가 기독교는 아니죠. 왜냐면 최근에 들어왔으니까 뭐 천주교 200년, 기독교 100년. 그러면 뭐 불교 중국에서 왔죠. 저 인도에서 왔죠. 인도 중국을 거쳐서 유교 도교 다 중국에서 왔어요. 그 없잖아요. 그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 종교도 없는 나라한테 내가 뭐를 믿고 저기 돈을 빌려주냐. 그래서 이명철 회장님이 돌아와서 삼성재단을 만들고 도대체 우리 종교가 뭐냐? 이제 연구를 해봐라.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종교가 뭡니까? 우리 정말 고유한 게 뭐냐, 이거예요. 도교? 도교는 중국 거죠. 그거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것 중에서 제가 학회에서 발표한 이래로 아마 그 처음으로 공개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근이 태조 여기 황제는 이제 명나라죠. 명나라 황제하고 이제 이렇게 만났을 때 권근이 시를 지었어요. 그 시 24편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고 개벽 동이주다. 그래서 이제 개벽은 뭐 처음이겠죠. 동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임금에 대한 얘기다. 황막 듣자하니 황막한 그 옛날에 단군 왕검이죠. 단목과에 강림하시어 동쪽 나라 왕위에 오르시니 그때가 유임금 시절이라. 대를 전해 온 것이 몇 대인지 모르지만 횟수는 1000년이 지났다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 한 가지로 끝내버려요. 뭘 끝내느냐? 단군이 신하다.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아니다. 누가? 권근이라는 대학자가, 그 유명한 주자학자가 조선 초기에 뭐라 했어요? 몇 대를 지나온지 모르겠지만 뭐라 했어요? 횟수는 1000년이다. 근데 지금 사학계에서는 뭐라 봅니까? 단군? 그 신화야.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 네.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야 쪽에 돌아다니는 많은 책들에는 40대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쭉 전해져 왔다라고 합니다.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권군도 그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이분이 거짓말했냐? 거짓말 할 리가 없죠. 왜냐면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많은 책들을 걷어들였습니다. 자, 동국통감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최초의 군장이 이렇게 단군이 있었는데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다. 뭐 쭉 나오죠? 예, 여기. 똑같아요. 여기 뭐라고 됐냐면 요인군과 같은 때였다. 근데 이분 얘기는 뭐냐면 서거정이 이제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요인금은 언제냐? BC 2357년이고 단군인 2333년이다. 그러니까 약간 뒤다. 이렇게 이제 논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작자들은 논증을 좋아해요. 그러면 아까 권군도 그런 논증을 거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중국의 천자 앞에서 중국의 황제 앞에서 거짓말했던 죽습니다. 감히 그것도 황제인데 우리나라도 아니고. 왜? 근데 거기서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몇 대를 전해온지 모르지만 횟수는 천년이 지났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도 서거정이가 동국통감을 지으면서 뭐라 그랬냐? 봐라, 권군도 얘기했지 않냐? 또 얘기해요. 세대를 전한 지 얼마인지 뭐야? 영년은 1000년을 지났다고 하지 않았느냐? 누구 앞에서? 명나라 황제 앞에서. 주원장이 앞에서 이 얘기 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규원사라는 책, 지금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이 책에 뭐라고 돼 있냐? 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환이란 뜻은 환하다, 환하다, 광명. 이는 뭐냐? 씨앗 인자니까 근본을 얘기한다, 본원. 이걸 그러면 환인의 뜻은 뭐냐? 일대 주신이다. 한 큰 신이 있다. 주인이 되시는 신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말로 바꿔서 현대말로 바꾸면 하나님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한 크고 한 분이신 신 온리 한 분. 근데 이거는 우리만 모르고 다 알아요. 북방 시베리아 몽골은 다 알아요. 그게 누구냐? 탱글입니다. 탱글이. 그들은 온리 탱글이. 탱그리를 향해서만 제사를 드려요. 온리 탱그리. 뭐 기독교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고. 자, 여기 뭐라고 되냐면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단군 왕검이 흰 소를 잡아서 태백산의 살록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흰 소의 머리를 잘라 제물로 드리니 백두라고 하였다. 다른 말로 소머리다. 우두의 우두.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일본 신화에 나와요. 소시머리. 우두. 소시머리가 나와요. 요거는 가야사를 이제 할 때 설명을 잘 드려야 돼요. 일본 고대 신화하고. 그거를 모르면은 일본 신화를 못 풉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시머리를 그 이제 어떤 분이 주장을 했어요. 어디를 주장했냐면 이기동이라는 분이 일본 말로 이제 책을 썼는데 거기는 가조 지금의 이제 그 거창 가조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사해 갖고 다 이제 유적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번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이 왜 백두산이라고 부르게 됐는가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 예. 자, 김교원, 유명하죠? 예, 대종교, 안학. 이런 분들은 뭐라냐면, 선도. 우리나라의 도를 뭐라 부르냐, 전통 종교를. 선도라고 부른다. 예. 부여에서는 뭐라 불렀냐, 대천교. 신라에서는 숭천교. 고구려에서는 경천교.
별에서는 진종교라고 불렀다. 그에 따른 나라는 천신교다. 무슨 얘기예요? 탱그리교입니다. 탱그리교. 하나님 교회예요. 하나님 교.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하늘에 제사를 드린 게 누구냐?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탱그리. 우리 민족, 우리 피부치가 빠져나간 시베리아, 몽골, 저기 아메리카까지 이들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 Only 탱그리. 그런데 그것이 뻗어서 어디까지? 유태인까지 내려간 게 탱그리교죠. 기독교입니다. 네. 근데 그걸 모르고 거꾸로 뭐 기독, 이렇게 그 뭐 유태인이 우리나라로 왔다. 그거는 할아버지하고 손자를 갖다 뒤바꿔 놓은 겁니다. 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걸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거는 설명도, 이 시간에 설명을 다 못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신단실기에는 뭐냐. 백제는 해마다 4월에 하늘에 제사를 드렸는데 교천이라 하였다. 발에는 백두산에다 보본단, 근본에 보답하는 재단이다 라를 설치했다. 만주의 철령 지역의 숲속에는 하늘에 제사를 드렸던 재단인 고모사터가 남아있다. 그리고 이 신도는, 신, 이 선도죠. 이 신도는 천신교를 받들여 촌락까지 단을 쌓았다. 그리고 절기임 때마다 남녀가 모여서 춤과 노래를 춤추고 노래하였다. 이게 이 몽골에 가면은 남아있어요. 뭐냐면 오버입니다. 오버가 곳곳에 있어요. 우리 뭡니까? 성황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황당. 예. 자, 이게 선도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여기 참성단인데, 이걸 보십시오. 이게 지금 네모나죠? 여기 동그래요. 바닥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요거는 북쪽은 백두산, 남쪽은 한라산입니다. 정중앙이 어디냐면 바로 강화도 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백두산은 어머니, 그 다음에 한라산은 아버지, 한라산은 어머니, 여기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인이 되겠죠. 네.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상체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1, 3, 5, 7, 9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자, 이건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전번 시간에 누누이. 이게 적봉입니다. 네몽고. 이게 천당. 이게 지단. 이게 여신당. 이렇게 이제 있다고 설명. 이게 이제 성자산성에 있는 거. 하가점, 하충문화. 이게 천단이에요. 성이 굉장히 큰데 제일 꼭대기. 동그랗죠? 예. 천단입니다. 이게 고조선 당시의 천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신시 시대, 즉, 청고국 시대의 천단. 네, 이렇게. 그리고 통화에서 그 홍산하고 비슷한 시기에 만발바자 유적이라는 게 발굴이 됐어요. 요게 보면은 똑같죠? 3층으로 돼 있어요. 요게 천단입니다. 돌담이 이렇게 둘러졌고, 여기는 방대예요. 여기 네모나죠? 천단 지단이 되겠죠. 여기에요. 이게 모가지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 거북이처럼 이쪽에 무덤. 그래서 여기 3층 원단, 여기 천단, 이 지단, 여기 주거지, 아니 저기 무덤. 여기 주거지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아,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요 서쪽 백두산의 서쪽 지역에 많은 그 재단 유적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발굴된 것은 요거 하나죠. 만발바자이죠. 그 다음 평양에서 대대적으로 발굴했습니다. 왜냐면 주체사상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발굴했는데 화성동, 평양 화성동에 요게 천단 유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3단으로 되어 있죠.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요것도 이제 요 발굴된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돌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이렇게 이제 찍은 겁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구단이라는 게 있었다. 아, 원구단이 뭐냐면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단이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3단으로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뭐라 그러냐고, 다섯 방향, 오방에 대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게 나와요. 여기 보면 청제. 요거는 이제 우리 사신도하고 똑같습니다. 청홍백흑황, 오방. 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려 우왕 때 사대주의자들이 친명정책을 천하하면서 어떻게 제후가 천자만이 드릴 수 있는 제후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겠느냐. 그래갖고 폐지되어 버렸어요. 고려 때도 그랬고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 요게 원무당입니다. 여기 보세요.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삼, 노하고 똑같습니다. 우아량하고 똑같아요. 우아량 유적하고. 자, 무슨 얘기냐면, 요겁니다. 우아량 유적. 딱 3단으로 돼 있죠? 천단. 예. 네. 이게 홍산 문화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중국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예. 네. 정확하게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조선시대도 원구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 조선왕조실록 태종 때입니다. 병계량이라는 학자가 하도 아니되옵니다 하니까 이 병계량이 뭐라 그랬냐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기 우리나라 동방에 있는 우리나라는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도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폐지할 수가 없어. 그건 왜? 옛날부터 우리가 중국에 사대하기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고, 이 바보들아. 그래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폐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방은 단군 왕검이 시조인데 되게 하늘에서 내려왔고, 뭐라 했어요? 천자가 봉분한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해준 나라가 아니다. 그런 쪼시레들하고 틀리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이고, 그리고 그분이 내려와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제사를 드렸던 민족인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 그건 천자하고 상관없다. 딱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냐? 당요 요임금 무진년 때 BC 2333년부터 저 3000년이 됐다 지금까지 제사 드린 게 하늘에. 그런데 하늘에 제사 드리는 예가 어느 시대에 하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죠.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또한 천년이 되도록 고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왜 폐지하려는 거예요. 태조 강원대왕 또한 누구 이성계 또한 이것을 따라서 했는데 신이 하늘에 제사 드리는 예를 폐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대주의자들이 계속 아니되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세조 10년에 폐지됐어요. 참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참 바보 같은 민족이죠. 네. 대단한 사대주의입니다. 대단한 사대주의. 그런데 폐지됐다가 고종이 가장 띨띨한 임금 중에 하나죠.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이제 제국이에요. 그럼 황제가 돼야 돼. 그럼 황제는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늘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소공동에 원구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일제시대가 되니까 1911년 2월에 이 한구단을 헐어버렸어요. 왜? 거기다가 철도 호텔을 짓기 위해서. 네, 철도 청덕구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로 바뀌었냐? 조선호텔로 바뀌었죠. 조선호텔로 바뀌었어요. 지금 뭐냐? 황궁우라는 그 건물만 남아 있고 한구단은 없습니다. 원구단은. 그래서 지금 그거를 복원해야 되는데 조선호텔이 안 내놓죠. 예, 네. 자기네 땅이니까. 자, 보세요. 원래는 이게 지금 황궁우입니다. 남아있는 거. 요 건물은 요 건물입니다. 자, 여기에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천단이에요. 원구단.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3단이에요. 원형.
자, 우리 민족은 우아량 유적, 홍산 문화의 우아량 유적 3단, 그 천단에서부터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원구단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끝인 적이 없습니다. 병계량의 말 그대로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뚜렷한 것은 단군 왕건입니다. 왜? 강화도 만이산 첨성단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올라간다. 대단한 사람이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 홍산문화까지 올라간다. BC 4000년. 예. 네. 그게 뭐냐? 우하량 유적이다. 동산취 유적이다. 많이 나와요. 아, 이런 것들. 어떻게 돼 있느냐? 3단 원형으로 돼 있다. 천단이. 지단도 있다. 여신단도 있다. 그래서 천지인 삼재의 재단이 다 있는 풀세트. 북방 사고에 정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도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도 사상을 한마디로 딱 압축한 것은 사실은 천부경이에요. 근데 그 천부경이 고대로부터 있었느냐? 그것은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사상이 흘러오는 것을 문자화 시켰다 하더라도 그런 사상이 고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이 1, 3, 5, 7, 9.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자, 환웅이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환인으로부터 천부인 세 개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환인은 몇 분입니까? 아, 설명해 드렸죠 전번에. 자, 뭐라고 했어요? 일대 주신이에요. 한 분이에요. 온리 탱그리.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교라고요? 탱그리교예요. 탱그리교. 예, 하나님 교예요. 하나님 교. 예. 그 다음에 천부인을 몇 개 받았어요? 세 개 받았어요. 그리고 누굴 건드렸어요? 풍백, 우사, 운사. 세 부하를 건드리고, 신하를 건드리고, 몇 명을? 삼천의 무리를 이끌고, 다 삼자예요. 근데 이 삼사 밑에는 뭐가 있냐? 오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 삼사 오가 제도예요. 그리고 고조선 때는 뭐로 변하느냐? 부여하고, 사만 오가 제도가 되는 거예요. 진안, 마한, 변안. 이게 사만이죠. 그 밑에 오가가 있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일은 뭐를 나타내냐? 탱그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일신. 자, 이거를 제가 찾아냈어요. 백제에 보면은 지금 하남시 고골, 지금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을 자꾸 백제한성이라 하는데 아닙니다. 하남시 고골이에요. 거기서 천왕사라는 절을 찾아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왕이에요. 하늘 첫째 임금왕자. 처음 보시죠? 아마 까무러칠 거예요. 대부분 사천왕사를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사천왕은 그건 수미산 밑에 이렇게 부처님 지키라고 네 군데 동서남북에 이러고 있는 애들이고 그건 사천왕이고 여긴 천왕이에요. 천왕. 천왕이 누구죠? 온리 탱그리. 온리 탱그리. 백제는 불교를 믿었는데도 왕궁 바로 앞에다가 제일 큰 절을 지었는데 그 절의 이름이 천왕사예요. 여기를 발견했을 때 맨 처음에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거기 향토사학자를 찾아갔어요. 저 왕궁터 앞에 있는 저기를 뭐라 부릅니까? 거기 천행이뻘이요? 그 천행이뻘이 뭡니까? 그 천왕사라는 절이 있었어. 그래요? 봤어요? 몰라. 나는 지명밖에 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뒤졌어요. 맨 처음에 뒤졌는데 아래에 한글이 있더라고요. 점이 있고 큰 대자예요.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찾은 거예요. 예. 한종섭 씨라는 분이, 우리 백제문화연구회 회장인데 그분이 요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재밌는 게 다 뒤졌는데 고려사에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에
뭐가 나오냐면 천왕사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곳에 있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왕궁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고려시대 신도니가 그랬고 또 세종 때, 세조 때 그랬고 두 번 진신사리가 있었어.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철불 지금 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절터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디서 나온지도 몰랐어요. 왜? 인민군이 끌고 가다가 버리고 갔어요. 광주에서 끌고 간 건데 그건 어딘지를 몰랐던 거예요. 제가 여기다 딱 밝힌 거예요. 근데 그 밝힌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목소리 큰 놈이 자기가 찾은 것처럼 떠들고 댕기더라고요. 자, 더 재밌는 거는 남한산성에서 백제 왕궁터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 발굴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 신라시대 무기고래요. 근데 여기서 나온 기와장이 얼마나 크냐면은 20kg예요. 한 장이, 기와장 한 장이. 조선시대 기와장이 한 장이 4kg입니다. 근데 20kg짜리를 이렇게 얹으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벽 두께가 2m가 돼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기고, 그 당시에 신라하고 고구려의 경계선이 어디냐면 한강이거든요. 근데 한강 옆에 우리로 얘기하면 DMZ예요. 연천 같은데. 그 DMZ에다가 그런 무기고를 짓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헛소리예요. 이건 뭐냐? 바로 백제 왕궁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천주예요. 천주교에서 보면 까무러치죠. 뭐라고 돼요? 천주라고 돼 있어요. 천왕과 천주는 똑같아요. 하늘의 주인이에요. 누구냐? 온리 탱그리예요. 온리 탱그리. 근데 이 온리 탱그리가 어디 있냐? 삼국사기에 의자왕조에도 나와요. 어디에? 사비에도 있어요. 부여에도. 그거 발굴됐어요. 부소선 바로 밑에 있어요. 익산에는 뭐가 나오냐? 제석사라는 절이 있어요. 제석이 뭡니까? 탱글이에요. 하느님이에요. 하나님. 자, 우리는 하느님교입니다. 하느님교. 선교. 자, 한웅 할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늘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단군이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늘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선도야. 근데 뭐 동덕궁하고 뭐 그게 우리 민속종교다? 헛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족보를 잘 알아야 돼요. 족보를. 예. 자, 여기 보세요. 3에 아, 1은 탱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3은 뭐냐? 그 홍산문화 우아량 유적의 천단이 3단으로 돼 있죠? 그리고 고조선 시대에 화성동 재단도 3단으로 돼 있죠? 우리는 삼신 할머니를 얘기한다. 삼신. 예. 그건 뭐예요? 삼신이잖아요. 삼이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삼신산이에요. 예. 삼한. 마한, 진한, 변한. 삼한입니다. 백제에도 삼산이 있어요. 그래서 사비에 대한 얘기에 일산, 오산, 부산이 있다. 이거를 사비, 삼산이라고 얘기한다. 고려시대 삼경이 있어요. 개경, 서경, 동경. 서경은 평양이죠. 동경은 경주입니다. 조선시대 삼정승이 있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다 삼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 다음에 삼. 자, 여기 바로 천단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삼단. 여기 화성동, 평양. 여기 삼족기가 있어요. 자, 홍산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가점 하층, 고조선이죠. 여기 대문구, 이건 동이족입니다. 대문구, 삼족기, 고구려, 그리고 백제, 그리고 발해. 밑에가 다 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몸통은 하나고 다리는 세 개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1에서 뭐로? 3으로 분화되는 거예요. 1, 3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